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이후도 벌써 7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 특히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 중에 자주 독립국이 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의 한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DNA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남북한과 남북한을 합치면 7,500만인데 공교롭게도 해외 한인들은 그 10분의 1 정도, 750만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8,250만이 똘똘 훔치면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겨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김영진 장로님께서 월드키카 창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이후에 벌써 시간이 13년이나 줄여서 오늘 기념을 하게 되었고 또 세계 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국과 함께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월드키카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매우 많다. 그리고 세계 한인들 특히 제외 한인들이 이제 각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역량이 더 커질 터이기 때문에 우리 모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저는 한 일도 없고 매우 부족합니다만 저에게도 수상의 영광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것은 세계 한인 교류 협력이 앞으로 남은 기간 잘 기여를 해라 뭐 그런 취지이겠죠. 그래서 그 취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 의장님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의사당과 우리 3.1운동 유일 유네스코의 기념재단 고문이신 전 국무총리 서리와 이화여대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장상 고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월드키카를 만들 적에 김영진 장로님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셨거든요. 김영진 장로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황우여 의원님도 아실 것이고 여러 계신 분들 다 그 사실을 아시죠. 13년이 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상을 할 정도로 수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입니다. 지금 무슨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장관님이 부르면은 마지못해서 또는 즐거워서 언제나 나타나긴 했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요즘 우리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거든요. 경제는 내려간다고 그러고 외교는 뭐 좌충우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통일의 길은 여전히 좀 불안하고 등등입니다. 힘들인데 그런데 세계의 한인의 날을 맞아서 축하의 자리를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 우리들은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한인 모두 협력을 기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국내 분들에게 제발 교류하고 협력하세요.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흩어져 있는 750만 교포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하는 통일 문제에서 상당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만 믿고 국회 지도자를 믿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지만은 울타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정세빈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200만에 750만, 약 6,000만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등포들 같이 합치면 8,000이 넘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는데 이 8,000만이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인 교류 협력이라는 말이 참 시대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국을 잊지 않고 모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애쓰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치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요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염려하는 게 좀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쭉 쓰다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첫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보면은 자기 삶에 그렇게 열성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한인들은 옆으로 따뜻한 손을 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DNA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쓰기에 뭔가 하면은 자기는 한반도가 통일될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교포들을 보니까 기마병적인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앞으로 돌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고 손을 펼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기마병 기질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크다 할지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성취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희로 전 사회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월드기카 공동이장이십니다. 국회재단법인 3.16 유네스코 등재재단의 고문이시다 하시고 사회부총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얘기하지 말까. 어쨌든 우리 김영진 의원이 저를 부지런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난 이 한인의 나를 앞장서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한인들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세운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나간 선봉들이 해외 우리 동포 해외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출발부터 이
해외 한인에 대한 고마움과 그 연계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외 한인들은 우리 한민족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우리 한민족은 대단히 종교적 민족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개성불교를 크게 일으킨 것이 우리 민족이었고 또 유교도 성리학의 깊은 모든 것을 꿰뚫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런 민족이었고 지금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세계의 선교사를 아마 1, 2등을 다투면서 선교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해외 동포들 보면은 크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 뭉쳐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성에서 나오는 특징으로 한인들은 어디 가나 아주 창의적이고 영감이 어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창의적이고 영감 어린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마음에 평화의 마음이 있어서 어디가나 화평을 이끌어 나가고 또 평화의 민족이 되는 것을 세계에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의 날에 우리가 하나 받지 말 일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디가나 우리가 하나되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한인이 세계 어느 곳에서 한 명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온 민족이 단결해서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주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비슷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유대인 피가 섞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아주 뭐 지구촌 어디 가서라도 그걸 반드시 밝혀내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본국으로 온다고 하면은 대환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세계에 펼쳐나가다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본국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해외 나가서 성공하면은 당당하게 본국에 와서 자랑도 하고 본국에 큰 기여도 하고 하는 순환을 우리가 한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요새는 국내에도 우리 수광석 목사님도 걱정하셨지만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문제 또 한반도의 문제를 새로운 정신으로 봉합을 하고 이끌어갈 제2의 대한민국 조국을 탄생시킬 신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한 독립을 해외에서 이끌어 나갔듯이 다시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라는 그 계기를 남북 또 이 국내의 모든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계기와 상징과 확신을 우리나라 해외 동포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외 한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조촐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할수록 해외 한인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 의미와 또 그동안의 해오신 업적,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마음속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격려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정세균 우리 부장님 그리고 장상 전총님 그리고 우리 황우영 우리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축사의 순서입니다. 감사한들은 지금 모든 분들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업
대한정치연대 대표입니다. 국회 재단법인 3.1 유엔 유네스코 등재의 기념재단에 의사하며 국회 대한정치연대 대표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또 일정이 잡혀서 헌행 안 오네 또 시간이 좀 끌면은 또 행사 진행이 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라도 그냥 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정감사장을 잠깐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쓴 것은 앞에서도 몇 분 대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진 선배님이 말씀하시면 안 오면은 안 되는 그런 예.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진 선배님은 제가 첫 국회의원 18대 할 때 아마 지금 보니까 마지막 국회이셨죠. 오선으로서 그때 같은 상임위 교과위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했는데 정말 그 소신과 그 열정이 아주 남다른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이셨고 저도 귀감으로 항상 배워야겠다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김용진 상임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히 또 제 지역구 창업의 또 선배님이신 우리 김희선 장로님이 재차 당부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13주년 기념식 축하드리고 또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제가 지내는 시간이 좀 우울합니다. 요즘이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아주 진보단체 주관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어제는 또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관으로 아주 또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또 북서로 갈려있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보수 진보로 진영에 의해서 갈려져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비록 각 외국 각 나라에 이렇게 나가서 고생을 하시면서 힘들게 활약을 하시는데 이 좀 고국의 이런 분열상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좀 보태주시고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또 정기정돈이 되고 힘이 정비가 됐을 때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는 한인들의 지위라든지 또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오늘 세계 한인날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또 오늘 수상하시는 존경하는 또 분들 이렇게 수상을 정세기 부장님 또 장상 총장님 또 우리 김원국 또 한인 회장님은 저희 전국의 또 기업인이신데 다 뜻깊으신 분들 이렇게 큰 대상 받으시길로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이렇게 축하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연대 대표로서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국정감사 기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분 더 축사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의 공동대표입니다. 국회재단법인 3.1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의 후원회장이신 본회 김희선 이제 축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격려사와 축사를 해주신 분들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 우리 한민족 교협의 13회 기념식날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대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 교협에는 또 세계 175개국의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걸어온 100년 속, 또 앞으로 걸어갈 1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국가감과 애국심, 또 우리가 걸어온 1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제 동포들이 우리나라를 잃었을 때에, 나라를 되찾았을 때에, 세계 속의 10대국이 되기 그 과정에 우리 제 동포 여러분들의 국가관과 헌신 봉사, 이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저 개인으로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너무 한 장로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 동포들이 몸으로, 물질로, 눈물로 회의해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지만 자유를 찾았고 세계 10대 속의 강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지금의 현실은 분열과 내 잘못이다, 내 탓을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이 타인의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고만 외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 동포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세계 한인의 날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이라도 제 동포들의 그 헌신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 동포들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제 동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선 회장님의 축사까지 들었고요. 이번 순서는 예전 합동총회 104회 총회에서 무려 만장일치로 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월드키파 공동대표이시며 국회 5단체 협의회 지도 목사이신 소강석 목사님에게 취임 축하패 수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평화 메시지를 해주고 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패를 수여받기에는 건강상 좋지 않아서 미리 자리를 떠나셨으면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서강수 장로님, 새 에덴교회 장로 회장님이십니다. 대신하여 수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 축하패 수여에는 WKIKA 임원단 대표와 국회 평신도 5단체 임원단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원단 대표님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104회 총회 부총회장 취임 축하패 지도목사 소광석. 존경하는 소광석 목사님의 예장합동 104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계의 연합과 일치, 영적 각성과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줄기찬 노력에 의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되시어 최대의 영광을 안으시는 이를 오래도록 기리고자 우리의 감사와 축하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4일.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 한인교회 협력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정세균 위원장님께서 상을 받으시고 바로 입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의 주요 행사인 세계한인교회협력대상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수상자는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님, 전 국무총리 서리 장상 서리님, 그다음에 재단법인 하림그룹의 이사장인 김홍국 세 분께서 받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김홍국 회장님께서 일정 때문에 한인산업의 김기만 사장님께서 대리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리수상하신 후에 김기만 사장님께서는 인사말도 함께 동시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여는 김영진 사장님의 변임석 황무의 공동회장님, 김희선 공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역대 주요 수상자는 미 연방 하원에서 한미 한일화를 제정하는 크기 위한 하원 토니 홀로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데비스 해퍼 유네스코 의장님, 이만석 전 국회의장님, 박경철 남북청 지적사 총재님, 서월주 전 조영 총무원장님, 아드리안 더브, 마르틴 루터 킹, 프레이든 총재를 포함 국내외 전임 인사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대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한인교회협력기구 대상 정세균 전 국회의장. 기아는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자리매김시키신 일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뛰어난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예상 확률에 진입해 오셨으며 특히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오신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한인교회협력기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대담드립니다. 2019년 10월 4일 세계한인교회협력기구 상임대표 김명진, 공동대표 황우여, 김희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바쁘신데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세균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와 뜨거운 마음 모아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상 우리 목사님 올라와 탄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신 주수 박사님도 두 분께서 함께 오셨는데 조금 더 시상식 한 후에 기념사장한테 함께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월드키카 대상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귀하는 대한민국 국가원로이시며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로서 남북한 평화통일운동에 온 힘을 기울여오셨으며 특히 WCC 공동의장으로서 눈부시도 활약과 함께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대담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이한 내용 말씀드리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상 중출소님을 동역하고 이 귀한 행사를 함께해 주십니다. 박준서 박사님 같이 기념 촬영 먼저 하시고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박준서 박사님 두 번째로 같이 찍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귀한 대상입니다. 장상 목사님 귀한 사역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대상의 순서입니다. 우리 김홍국 공동회장님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김기만
대표 이사님께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한인거래협력기구대상 김홍국. 귀하는 대한민국 경제계 지도자로서 자수성가를 이루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셨으며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올곧 이사를 예기시키고자 4.19 혁명과 3.1 운동을 위해 유네스코에 등재한 기념재단 공동회장으로서 온 힘을 다해 오셨으며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통화 통일을 위해 힘써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한인거래협력기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우리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대담하드립니다. 2019년 10월 4일 여러분 귀한 내용 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상을 대리수상하고 계신 김기만 사장님께서는 백석예술대학교 총장 역임하신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시력 경영이시랍니다. 여러분 김사장 할 때 우리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원국 공동회장님 이사장님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두 분 경례 박수 감사 박수를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만 우리 사장님께서 잠깐 그래도 수상수박 간단하게 인사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인사말을 청해 주겠습니다. 박수소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박수를 많이 해주셔야 빠질 겁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한인 교류 협력대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검색인 위원님 항상 총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홍국 회장의 형입니다. 김홍국 회장은 제가 동생이 다섯인데 넷째 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돌아갔습니다.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 제13주년을 맞는 우리의 경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낭독에는 역시 국내외 본 재단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임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송기아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사업이사님 송기하 이사님, 사단법인 지어바 대표회장,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사업이사 김현수 이사님, 사단법인 원코리아,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사업이사님 김희정 이사님, 케이스 타이비, 케이스 타이비 대표이시고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사업이사이신 김광흠 네 분을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주의 동포 사회와 함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동포 여러분, 전 세계 750만 재동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흠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인의 날이 제정된 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당시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 대립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였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의 정세는 5,200만 국민과 750만 재동포 모두의 단결과 단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 되었던 3.1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재동포 사회와 함께 새로운 변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외동포 750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민족의 문제로 이는 종교는 물론 여호와 야,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계 한인들은 이국 땅에서 어려운 현실을 딛고 빛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룬 뛰어난 성취에 비해 한인 사회 및 모국인 대한민국 사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 흩어진 한인들은 글로벌 시대 한국의 유무형의 재산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 밖의 해외 동포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그들과 두 손을 잡고 뜻을 모아 나갈 때 평화 통일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한인촌 신설을 위해 청원운동을 해왔습니다. 세계 한인촌이 신설되고 우리 정부의 공식 기구가 되면 세계 170여 개국 750만 한인들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특히 한인 2세 3세들이 점점 그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가르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국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국내의 다양한 관련 기관, 단체, 민간 기구와 재외 동포와 네트워크를 갖고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국민들께서는 해외 한인촌 신설과 국적 있는 교육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지구촌에 산재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중심으로 한인, 세계 한인센터를 설치해 한민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실현되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 정책부는 해외 한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현행 복수 국적 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복수 국적 확대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제13회 세계 한인의 날 국회 기념식이 세계 한인 교류대상 시상자 시상식 참석자입니다. 고생하셨네.